안녕하세요. WDF의 강창성입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7번 가죠. 7번.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게 조금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 인수분해에서 완전 제곱식이 되는 2차식의 완전 제곱식의 형태 어떻게 된다고? 최고차항, 2차항의 개수가 1이면서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에 있으면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에 있으면 되는 거야. 7번 봅시다. 7번은요. 오른쪽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요. 2차 방정식 이거를 구하는 과정이래요. 이때 ABC 값 똑같은 문제네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 3X의 제곱 플러스 얼마야? 18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있단다. 그쵸? 그래서 2차 방정식 풀라고 할 때 일단 이 문제를 건너뛰고요. 자, 일단 3XX 열심히 쪼개서요. 쪼개서 합곱으로 18 한번 해봅시다.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6,1은 6, 마이너스, 아, 이거 안 되잖아요. 그쵸? 2,3은 6, 뭐, 해도 플러스 18까지 나올 일이 없어.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안 되는 거야, 지금? 한마디로, 예.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태요. 우리들 수준에서. 알겠죠? 아, 나중엔 다 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안 돼. 그지? 합곱도 안 되고 안 돼요. 자, 안 되기 때문에, 아,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일단은 뭡니까? 일단은 얘를 잘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요. 그죠?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법으로 2차 방식을 푼다 이거지. 그치? 다 풀려, 원래. 그죠? 자, 푸는 방법. 1단계 어떻게 바꾸자고? 일단 X2차항의 개수가 3인 게 마음에 안 들어야 돼. X2차항의 개수 상수 얼마? 1로 간단하게 합니다. 무조건 1로 맞춰놔. 그죠? 따라 어떻게? 양변을 얼마로 나눌까요? 3으로 나눠줍니다. 1단계 뭐라고?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야? 그럼 1로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정이야. 따라서 3으로 나눠주면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6x 마이너스 2는 0 여기까지야. 그쵸? 뭐 충분히 3으로 나눠줄 수 있잖아. 3분의 0은 0이니까. 다음 단계는요. 누구를 남겨놓고 일단 X패밀리만 남겨놓고 상수항은 찌그레기 저리 저쪽으로 가 보내버립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X2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든 다음에 X패밀리 남겨놓고 상수항은 저리 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해야 할 게 뭡니까? 아,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죠. 자, X2차항의 개수가 1이야. 그러면 이제 X1차항의 개수가 6이니까 요 6의 반의 제곱, 요거의 절반 얼마야? 3이잖아. 3의 제곱 얼마가 필요해? 9가 필요해. 알겠어요? 요거의 절반 얼마라고? 6의 절반은 3이죠? 2분의 6, 3. 3의 제곱! 9가 필요하다고. 그 9를 좌변만 더해주면 우변, 이거 등호 성립하지 않잖아? 당연히 우변도 9를 더해줘야겠죠. 그쵸? 이해 갔죠? 자, 다음. 따라서 끝났어, 이제. X 플러스 얼마입니까? 3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확인하시고. 우변 얼마다? 11 이렇게 나타나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제곱을 덩어리의 제곱이 11이야. 우리가 원하던 형태가 됐죠? 제곱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뿔마 루트 11을 따라서 덩어리 V쌤 손바닥이 X 플러스 3이었잖아. 제곱이 넘어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에요.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X는요? 3 넘깁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이렇게 예쁘게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1이거나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1이거나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구할 수 있겠다. 근을 구할 수 있겠다. 1달러. 자, 이제 문제에 있던 정답 푸는 건 뭐 별 문제가 없죠. 자,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해서 A, B, C, D가 뭔지 확인해보자. 자, 일단 박스에 있는 것 A, B가 뭘까요? 여기를 묶고 있네요. 그렇죠? 과정 중에 여기를 묶고 있어. 그래서 자, A가 얼마고요? X2차항이고 A가 6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large A가 6 되면 되겠어요. 이제 large A가 6. 수학은 형태니까 그 형태 그대로, 그죠? large b는 얼마예요? large b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이게 large b야, 그렇죠? 따라서 large b는 얼마예요? large b는 9가 되겠네요. 다음에 요 놈은요, 요 형태는 요거죠? 이렇게 예. c는요, c는 얼마? c는 3이 되겠고요. c는 3이 되겠고 d는요, d는 얼마? d는 11이 되겠네. d는 11.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했던 건요, a에서 b를 빼고요. 아유, 그냥 뭐 끝까지 산수하라고 그러네. 그렇죠? C하고 D를 빼래요. 한번 해볼까? 6에서 9를 빼주고 3은 더하고요. 11은 빼래요. 그렇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 9니까 마이너스 얼마다? 11이 마이너스 11로 해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7번 문제 다시 한번 리뷰하고 끝낼게. 조금 어려우니까 하나씩 끊어줄게요. 봐요. 1번. 7번. 자, 2차 방정식을 풀래. 2차 방정식을 풀래.
플라워 했는데 이퀄형 좋아, 정리는 잘 됐어. 인수분해 하려고 했더니 인수분해가 잘 안 되잖아.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한도 내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거다. 어떻게 한다고? 완전 제곱식은 이렇게 한다고. 일단 첫 번째 뭐야? X2차항의 개수를 1로 맞춰. X2차항의 개수를 1로 맞춰라. 양변을 얼마로 나눠줘요? 3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나눠줘 여기까지. 다음에 X 패밀리 남겨놓고 상수항 너는요 저리가 있어 해서요 여기까지 정리한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뭐야? 여기 뭐가 필요해? 항상 1차항의 개수의 절반, 1차항의 개수의 절반 2분의 6의 제곱,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 9가 필요하다 이거야. 9를 양변에 더해주고요 2차식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 껌이죠? 제곱은 이제 덩어리 제곱은 항상 제곱은 뿔마 루트 11로 넘어가고 여기 있던 3만 넘겨주면 정답까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됐어요? 지금 이론 강좌 때 한번 얘기해줬고 일반적으로 문자로도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왔으니까 그죠? 자 이제 하면 할수록 익숙해져야 되는 거니까 그쵸? 하나만 더 풀어보고 이거 마무리 짓게요. 이번 큐알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